약혼하실 분 오시나요? 글쎄요. 언제까지 더블데이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주한테 들었어요. 제가 입이 무겁다고 믿고 다 얘기해 주던데요. 그럼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알아야 될 게 더 있나요? 김영태 씨는 형이 심어놓은 친구입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도대체 그런 살벌한 집안에서 동화 같은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 도대체 뭐에 그래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요? 진주랑 글로리아도 음반 반응 좋고 여자 아이돌 그룹도 지금 데뷔 준비 착착 잘 되고 있는데. 아, 왜 세상 사람들이 나만 빼놓고 제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어서 답답해서 그래요. 엄마야, 그거 최일장 그거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요. 내가 다니는 병원에 있는데. 정신과에 다니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아서 정신과에 다니세요? 아니 그냥 내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갖고. 정체성이요? 성정체성이요? 선생님 그럼 혹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게 진단 내린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요. 내가 뭐요? 내가 남자로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걸 아는데 진짜 성정체성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아이 그럼 됐지 왜 울라 그래요? 내 심정 내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건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그러다 홀 다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인간 체력 하나는 알아줘야 됩니다. 밤새 헛소리를 짓거려 대다가 벌써 일어나서 저짓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니 뭔 헛소리를 냈까니? 지난번에 5살짜리가 돼갖고 뭘. 아침부터 무슨 전화가. 사장님이시네? 사장님이시네. 예 사장님. 예. 교통사고요? 좀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예. 갈비뼈. 어우 세상에나. 예. 예, 가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아, 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좀 몸 조리하세요. 예, 무슨 교통사고라뇨. 아유, 어제 그냥 완전히 죽을 뻔 하셨다네요. 예? 아이고, 갈비뼈에 금이 가고 뭐 다리에다 팔까지 뭐 안 다친 데가 없으신 가 봐요. 네. 네, 아줌마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효연 씨! 아니 어떻게 알고 벌써 여기로 오냐? 진진이가 전화해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운이 없어 그렇지 뭐. 뺑소니 당했어. 아, 조심 좀 하지.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조심하고 말 것도 없었어. 작정하고 달려들어? 아 몰라. 돌아보는 순간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앞으로 달려들었다니까. 음주운전이겠지 뭐. 아 차에서 내려서 집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있다. 예. 통화 중이신데.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어 됐으니까 나가봐. 차는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금방 나갈 거니까 차 필요 없어요. 회사에까지는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나 목소리 커질 것 같으니까 나가. 나 화가 나서 멀리 못 가겠어. 그냥 여기 조용한 데 없어?
우연 씨, 당신 지시지? 무슨 말이야? 시치미 때려고 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 30년이 넘도록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아, 왜 이러냐니까? 몰라서 물어? 옛날에도 그랬어. 내가 우연 씨한테 다른 감정이라는 거 알고 당신 깡패를 시켜서 우연 씨 죽도록 했지. 그 덕에 한참 잘 나가던 우연 씨 1년이나 치료하느라 공백이 생겼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은퇴까지 하게 만들었어. 아, 지금 그때 얘기는 왜 해? 그땐 자기가 한 짓이라고 솔직하긴 하더니 지금은 무슨 말이냐고? 늙어서 능구렁이가 된 거야? 아, 그는 교통사고 난 게 왜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나 우연 씨 교통사고 당했다는 말 한 적 없어. 우린 어쩌면 죽는 날까지 같이는 못 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정이 떨어져 가서는.